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5년간 생존율 0% 암 환자의 암 치료법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주인공은 바바 에스노리라는 60세 사람입니다. 5년간 생존율 0%였던 폐와 간의 전이암 환자였죠. 이분은요, 2005년 봄에 평소보다 대변의 굵기가 가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혈변까지 나오게 되죠. 혹시 암인가? 뭐 이런 생각도 스쳤지만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지 않고 두세 달을 보냈다고 해요. 바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암일 수도 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가지 못한 거죠. 이게 정말 치질이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병원 가서 이게 정말 암으로 진단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검사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7월의 어느 날 출근을 하던 전철 안에서 격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역에 내려서 화장실에 갔지만 대변이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웅크리자 통증이 수그러들었지만 이제 심각함을 깨닫겠죠?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외과에 가게 됩니다. 혈액검사에서 종양마커가 39가 나왔습니다. 위와 장을 내시경을 봤더니 위는 깨끗했지만 장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꼭 의사가 아니어도 누가 봐도 암이구나 이 정도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였죠. 진단을 해보니까 이제 3기 직전의 직장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고요. 조금만 더 늦어도 손 쓸 수가 없었다고 의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장을 20cm 자르고 다시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고 4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인 거는 인공항문은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 후 병리검사에서도 전이암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대장 수술 후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경구항암제를 1년간 복용을 했는데요. 1년 후에 폐에서 전이암이 발견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크기는 1cm보다 좀 작았고 의사도 이 정도 크기라면 그냥 잘라내면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7년 3월에 갑자기 혈액검사에서 종양마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장암의 종양마커 기준치는 5인데 20 전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PET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간에서 전이암이 또 발견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암이 위치한 곳이 간 속의 굵은 혈관 근처라서 절제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했다는 거예요. 항암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직장에서 암이 발생한 후에 느닷없이 멀리 떨어진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격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격 전이는 예후가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원격 전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혈액 속에 암세포가 빙빙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을 타고 암세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암이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원격 전이 상태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0.1%도 아니고 제로. 0이라는 얘기죠. 의사는 치료가 아닌 연명, 목숨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는데 목표를 두고 이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5년 생존율 제로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제 이 간에 생긴, 그 간 깊숙한 곳에 생긴 암을 절제해줄 의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병원들이 막 수소문을 했죠. 그러다가 찾은 것이 거슴요법이었습니다. 당근이나 다른 채소로 주스를 만들고 현미채식도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좀 암환자의 그 식이요법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쿠시마 학원대학교에 호시노 요시이코 교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와타요 다카오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죠.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이제 수술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방사선 치료와 간의 환부에 직접 항암제를 주입하는 간동맥 항암제 주입요법과 시사요법을 병행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시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와타요 다카오 박사도 뭐 수술, 항암, 방사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치료 직접 하라고 했고 항암제도 직접 주입하는 것을 권유를 했죠. 그리고 시사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사요법으로 암을 치료하시려는 분들이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같이 병행하는 거다. 수술, 항암, 방사선 안 하고 시사요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한 달간 입원해서 방사선 치료와 간동맥 항암제 주입요법을 이제 해서 이제 당근 주스와 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소요리만 먹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실제로 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식사법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갓 짜낸 당근 주스 500ml를 마십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시중에서 당근 주스 캔을 3캔씩 마셨다고 합니다. 사서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면은 당근 주스와 8에서 10종류의 푸른잎 채소 주스를 마셨고 푸른잎 채소 주스는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수송채, 몰로헤이야, 파슬리, 샐러리, 양상추, 양배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감자도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갖 뭐 채소들을 다 넣어서 갈아서 먹은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인 분쇄식 주사를 썼는데 분량이 많아 잘 막히고 채소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압착식 주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소는 물론 감자도 쉽게 주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채소의 진액을 80% 정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마시는 주스 양은 푸른잎 채소 주스 500ml 그리고 당근 주스 1300ml에서 총 500ml 그래서 총 1.8L에서 2L 정도의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신 겁니다. 매일매일. 주스 외의 식사는 아침은 현미밥으로 만든 주먹밥 그리고 바나나를 먹었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파는 무지방 요구르트 집에서 가져온 사과 그리고 가끔 통밀빵을 먹었고 밤에는 현미밥 한 공기와 여러 가지 채소를 쪄서 식초나 아마인유를 뿌려 먹거나 때때로 채소를 적은 양의 아마인유로 살짝 볶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가 고플 때는 건포도나 호두, 바나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채소 과일 주스 마시면은 밥을 안 먹는 거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식사하시면서 중간중간 먹어주는 겁니다. 이분도 이제 그렇게 먹었죠. 결국 이분이 이제 드신 것은 현미, 채소, 과일, 무지방 요구르트였고 고기나 생선, 가공식품은 전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요법을 결심을 한 후로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식사요법에는 엄청난 양의 채소와 과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류를 섭취하지 않다 보니까 또 방사선 치료로 식욕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체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암 발병 전에는 172cm에 85kg이었는데 암 발병 후에는 이게 78kg까지 빠졌고 또 입원한 후로는 한 달 만에 58kg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빠진 거죠. 체력도 많이 빠졌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점점 왜소해지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음에도 고기나 생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와타요 선생님을 만나고 식사요법으로 과연 암이 나을까? 이런 의심이 식사요법으로 암이 낫거나 호전된 사람이 많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체중이 그렇게 감소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또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이제 확신, 신념입니다. 식사요법 정말 이거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셨을 때 식사법을 올인하셔서 효과를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을 한 후에는 체중이 점차 늘어났다고 해요. 뭐 고기나 생선을 먹은 게 아닌데도 70g 정도에서 이제 안정을 찾았고, 이제 간암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는데 암세포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그 이제 공유해 주신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이 2007년 5월 MRI 이제 사진이고요. 하대 정맥 왼쪽에 암이 이제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간 동맥 항암제 주입요법을 실시하면서 방사선요법과 시설법을 병행했고, 현재 화면에서는, 오른쪽 사진에서는 이제 암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제 종양 마커 변화인데요. 아까도 뭐 제가 쭉 설명드렸지만, 이제 2007년 9월쯤에 종양 마커가 급격히 이제 치솟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안정을 끝에 가서는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암을 치료하는 데는 무턱대고 단정하는 태도나 섣부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효과적이고 위험성이 낮은 치료법으로 암의 기세를 약화시키면서 이 식사요법을 병행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치료에 대한, 치료법에 대한 본인의 그 확신, 의심이 아닌 확신이 있을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책 읽고 같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말로 전해 듣고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식사법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체중이 막 쭉쭉 빠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나흘병도 낫지 않고 또 식사법을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암을 고치는 방법이 정말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린 부분은 와타요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 암치료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게 정말 맞나? 계속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하다 보면 이거 정말 되겠다, 그런 확신 들면은 그때 전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존율 0%의 환자였잖아요, 오늘 사례는. 여러분, 절대 낫지 않는 암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에 대한 확신, 암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에 한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